아. Let's go.
Yeah!
loop. Win! Round one. Fight! Round. Fight.
Yeah!
Lord, you can!
어서오세요. 아이씨. 아, 이거 마이크 세팅도 다시 해야 되는데. 아, 짜증나네. 아니요, 이 마이크를 한번 뺐다 꽂았는데, 아예 장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세팅한 게 다 초기화된 것 같아요.
그만하고 빨리 해야겠다. 이 정도면은 오늘치 충분히 한 거지. 호변호사가 되나? 잠깐만, 제목에다가 K를 붙이자. 근데 이건 역전 재판보다 역전 검사에 가깝나? 생각해보면. 육체의 변이
잡아먹혀? 크리처 관리 시설을 우주 사육과 연구를 진행. 인간 시설이지만 관리국과도 교류가 있고 안시에 시체가 발견됨. 아, 시체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손 한 짝만 나왔네. 남은 부분은 배설물을 모아놓는 정화시설에서 발견된. 크리처 통제를 위해서 3명의 직원을 채용. 3명 중에 범인이 있다 이거군. 파충류관도 있어? 질문이요? 뭐죠? 부사장 나인백. 모르겠네요. 저 느아르를 아예 써보질 않아서 어떤 느낌인지를 몰라요. 다 뷰릭스 배열이라 가지고 있는 게 T2랑 드론 있는데 둘 다 뷰릭스고 히트박스도 뷰릭스겠죠? 버튼 자체로만 보면 뷰릭스 같은데. 근데 막 느와르라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막 적응이 안 될 만큼 차이가 있고 막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저는 막 장비를 많이 안 타가지고 그런 부분은 딱히 막 크게 신경 안 써요. 간격을 넓게 해서 그런 거 커스텀이 이제 들어가면은 IST 가셔야죠. 커스텀은 거기만 한 데가 없지. 사람들이 접근하기 딱 쉬운 곳이니까. IST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사람들 접근도 쉽고 커스텀도 해주고. 모코 리자 모코 최초 발견자 리자 모코. 아 그래요? 제 히트박스도 제가 만든 거라 개판인데 선정리 하나도 안 해놔서. 원래 그런 건 아닙니까? 다? 글루건은 만능입니다. 어디든 써먹을 수 있죠.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글카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 사이에 다 나갔네. 개빠르다 진짜. 그냥 전부요. EMT 거 전부 세일하던데. 빠르게 나갔네요. 4070 이그 로시 100만원 극초반?
와, 위험 등급 하나 더 높은 애구나. 좌표성 물체 전송. 불카가 막 12개월 무기자 이런 거 되면은 당장 질렀을 것 같은데 다 3개월밖에 안 돼.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그거 보긴 봤어요. 역시 세리카모야. 난 믿고 있었어. 게임의 신, 진정한 개발자. 아크 또 협력 아니에요? 12시에서 13시쯤 비명이 들렸어요. 현장에 도착한 건 얘가 마지막이었어요.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습니다랑 아까 도착한 게 마지막이었다는 거랑 두 개가 흔들렸는데. 전작도 네트워크는 아크가 도와줬잖아요. 유통도 해주고. 야, 근데 전작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나? 아직 2가 안 나왔잖아. 아, 듣자마자 현장을 향해 달려갔다. 이건가? 역시. 네, 개둥이가 한걸한 거예요. 언제나처럼. 그래서 날려진 거예요, 오늘. 기대된다.
또 새로운 신작 격겜이라니. 론드레키아가 또 나를 부른다. 호스 얘가 모커구나. 좀 시스템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해봐야 돼요. 만약에 할 거면. 담당하는 도유루관에 있었다. 근데 비명이 들렸다. 파충류관에서. 그래서 비명이 들리는 쪽으로 갔다. 한눈에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서 흔들렸어. 11시에 사장님 봤었으니까 2시간 사이에 모커가 죽인 거겠죠. 빙의형 동물조종. 얘도 등급은 똑같고. 촉매가 포유류네. 포유류 말고는 조종이 안 된다는 소린데. 제2휴게실에서 포유류관까지 거리가 멀다. 어서오세요.
설박이. 크리처가 군용이다. 얘는 콜트네. 얘만 유일하게 콜트네. 얘는 명령형 동물 조정. 파충류고. 와우, 얜 길이가 되게, 사정거리가 뭔데? 20m네? 뭐든 먹어치워서 우리 안에서 먹이를 주기 힘들다. 그래서 창고에 준비해놓고 거기를 이동을 시킨다. 100kg가 넘지만 스킬을 사용하면 쉽게 옮길 수 있고, 식사하는 동안 사육사는 옆에 휴게실에서 쉰다. 식사가 끝나면 크리처를 복귀시키고 얘도 돌아가고. 식사가 다 끝나면 13시 정도 되는데 그때 죽어있는 걸 발견했다. 우주의 사육장은 크리처 종류에 따라 형태를 취하게 된 이유? 사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자, 이거 뭐지?
아, 사무실이 아니야? 아, 이건가? 폭력적이고 뭐든 먹어치운다. 우리 안에서 먹이를 주기 힘들다. 어? 이것도 아니야? 키로가 넘는 놈들이지만 스킬 사용하면 쉽게 옮길 수 있다. 또 아니고. 그러면은 얘가 원인인가? 스킬은 비슷한데 위험 등급이 높다. 또 아니네. 저는 아예 모르는 거라. 잘 하시는 거겠죠. 아, 얘 사정거리 때문인가? 8m라서? 아! 아니네? 뭐지? 관두 같이 같은 방식으로 먹이를 준다. 아, 아니네. 뭐야? 아이씨, 힌트 봐야겠다. 아, 이거 두 개를 조합해야 돼? 그럼 두 개 다 찍어야, 아, 아닌데. 아, 두 개가 다 차버리는데? 뭐라고 나왔었지, 힌트가? 조합에 필요한 자료는 이거다 하면서 두 개를 찍어버리네. 이거 두 개가 안 되잖아.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이거네. 종류 때문인 건가?
아니, 저 이런 것도 좋아해요. 막 예전에 하얀 섬이랑 막 이런 것도 막 재밌게 했고. 저번에 마지막에 나온 거 뭐였더라? 무슨 베리드 스타즈 그거 엄청 재밌게 했어. 베리드 스타즈가 더 상위 호환이긴 하지. 그건 성우가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해요. 성인 게임은 방송을 못 하잖아요. 피해자의 목숨을 뺏은 사건의 핵심? 이게 뭐라고 했는데? 원래는 구분하지 않고 관리했었는데 나눠짐에 따라 핵심이 되는 것도 두 구역으로 흩어졌다. 핵심이 되는 거는 크리처 아니야? 이게 뭐 뭘 선택해야 돼? 이거 해야 되나? 군용 크리처? 맞네. 아, 그러니까 RTS를 안 하기는 한다. RTS를 잘 못해서 안 하기는 하네요. 웬만한 거 다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바로 나와버리네. RTS 잘 안 하고, RPG도 거의 안 하고. RPG는 어려워서 안 하지. 안 합니다. 어차피 젤다 해야 되고 또 스파 나올 거라 바로 6위에요 그냥. 할 수가 없어. 다키스트 던전도 딱히 끌리진 않던데. 뭔가 운빨 게임 느낌이라 가지고. 남들이 하는 것만 봤지만. 와, 하나 끝났다. 에스페라도 적이 아니에요?
코만도스 같은 거. 준팔님이 하시는 거 봤었는데 졸라 길던데. 할 수가 없어요. 어? 크리처 흔적이 하나도 없음. 야, 시스템이 가동돼서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가지고 흔적이 없어졌구나. 흔적 조사. 다다리. 접사다리다. 소용오리. 열린 적이 없다. 대형오리. 일정한 간격으로 열린다. 출입금지문. 조사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사업상 기밀. 하나는 뭐지? 아, 배수구. 뚜껑을 열었었다. 문디의 공간이 사건과 관련 있다는 걸 밝혀내면
조사를 막지 못할 거다. 11시요? 왜요? 아하. 아, 뭔 소린가 했네. 아. 접사다리 드립이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역전재판 오마주 같은 거 갖고 오기는 했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압도적 긍정적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비주얼까지 좋았으면은 인기 폭발이었을 것 같은데. 인디게임 쪽이라 그것까지는 좀 무리였나 봐.
모코가 굳이 오른쪽 휴게실에 들어왔었다. 테이블. 바닥. 캐비닛. 문의 흔적. 문에 흔적이 없다. 지운 흔적조차 없다. 근데 안에 모코의 지문이 남아있다. 여기가 1 휴게실. 사진?
20분. 의자. 스킬을 사용해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무게 제한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60kg밖에 안 되는데?
녹취록. 지도대로라면은 떨어져 있었다고? 현장은 가운데잖아. 이걸 조합하면? 어? 뭐라고 했었지? 이동하지 않고 스킬을 사용했다. 뭐지?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예요. 아, 호스는 목고에 비해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다. 아, 이거로 부정을 하면 되겠다. 모코가 오히려 더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어? 아니라고? 저 앉은 흔적으로 해야 되나? 긍정으로 바꾼 다음에. 아니네. 이면은 저건가? 테나가 바라는 거 저건가? 현장까지 이동시킬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 다 스킬을 사용하면. 하고 사거리를 하면 역시
호스가 사건 당시인 12시 전후 포유류관에 있었다는 증거. 사다리 안 이런 적? 맞네. 결국 사거리인가? 12시에 휴게실로 이동.
크리처에게 스킬을 사용. 왼쪽에 먹이 창고에서 식사하도록 조정했고 12시 20분까지 나온 적이 없음. 30분에 나와보니까 크리처가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13시에 처음 발견한 것처럼 행동했다. 진술의 잘못된 부분. 보자. 12시 30분까지 12시 20분까지 휴게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휴게실에서 지문이 나왔으니까 이거겠지? 그때 이상박동 있었어요. 여기 있을걸요? 보자. 여기 있네요. 아닌가? 아니네? 여기 없네? 의심받을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여기만 있네. 여기 없네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에선. 휴게실을 착각하고 있나? 보이던 사진이 안 보여서 찾아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한 사실과 모순된다. 1. 휴게실의 사진. 현재 자리에서 이동한 적이 없음.
할 때는 사진이 있었다? 그런 거 같은데요. 얘네 소속은 공식적으로 있는데 약간 좀 숨기는 그런 거고 막 그런 거 같은데. 나중에 막 결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조사서라고 해야 되나? 그거 경찰 거랑 따로따로 써야 되고. 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사람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개인가? 사람도 가능하구나. 몸무게가 제한에 안 걸리니까. 좌표성 물체 전송 60km까지 되니까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가능하네. 어씨, 11시 반이네. 자야겠는걸.
이거는 문의 지문이겠지. 들어갔던 적이 없던 거를 증명하는 거니까. 평범하게 휴게실을 간 오갔다. 하지만 문 손잡이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왜일까? 휴게실이 변함으로 인해서 의미를 갖게 되는 행동?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1 휴게실 밑이 연구실이란 말이죠. 근데 얘가 푸념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지. 듣기 싫어서 이동을 시킨 게 아닐까? 아! 아니네.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연구실을 찍으면? 아니네. 최대 8m인데. 이건 제한에 걸 아니구나. 여기까지는 제한에 안 걸리는구나. 아, 잠깐만. 근데 여기서 여긴데 제한거리가 이미 넘어가는데? 이걸 해야 되나? 사정거리가 8m밖에 안 되는데. 아! 이것도 아니네? 1 휴게실에서 2 휴게실로 위치를 바꾼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
아까 진술서에서 아 진술서가 아니라 저기라고 해야 되나? 대화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그 휴게실에 안 간다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동물들 눈 뗄 수가 없다고 포유류관에만 거의 있다고 그랬어요. 먹이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시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잠깐 바꿨다가 다시 돌려놓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지금 찾는 것 같아요. 왜 그걸 함으로써 뭐가 달라지는지. 그러면은 제1 휴게실의 문손잡이? 근데 들어오고 나갈 때 한 번씩 열렸다는데? 이건 아니네요. 이 휴게실은 문손잡이에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건데 이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1 휴게실에 들어가고 이동을 시켰다가 다시 돌려놓은 거니까 안 남는 게 맞죠. 의미를 갖게 되는 행동. 아.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함으로써 도대체 자기한테 뭐 득이 되거나 뭐 그런 게 있냐 그런 거 같은데 그거를 찾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면은 여기 위를 찍어봐야 되나? 배수관? 아니네. 얘는 8m예요. 의미를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행동. 어떤 의미가 있었나? 그래서 아까 이걸 찍었는데 그런 걸 찾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젤린 거로 나왔어요. 근데 8m라 만약에 하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부터 세면은 완전 끝부분에서 여기까지가 10m인데 일단 8m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아까 찍었을걸요? 아닌가? 네, 안 되잖아요. 잠깐만, 얘가 제2 휴게실로 가면은 여기까지 사거리가 14m가 되니까 스킬 통제 거리가 되네? 20m네? 잠깐만. 아, 얘는 안 되는구나. 아씨, 한번 찍어볼까? 역시 아니군. 잠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로 이동한 상태로 이 먹이를 먹고 있고 돌아가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가라고 해야 될 텐데, 얘가 여기서 있을 때 돌아가라고 하면은 현장으로 가겠지?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건가?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약간 합리적인데, 이거? 뭘 찍어야 되지? 사무실을 찍어야 되나? 그러면은 파충류관을 찍으면, 아! 그럼 먹이창고. 아! 저쪽 먹이 창고. 그러면은 이쪽 포유류관. 혹시 다 아니네? 그럼 잠깐만. 아, 그래. 그럼 이거 왼쪽에 있는 먹이 창고에서 식사하도록 조종. 맞잖아요. 아, 이게 맞다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딱 맞는 거를 떠올렸는데 이거에 관련된 뭘 조합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위치가 변하면은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사무실로 간 거야. 먹이차고 왼쪽에 있는데 잠깐 일로 이동시키면은 왼쪽에 먹이창고가 있다고 생각하고 왼쪽으로 보낼 테니까 사무실로 가는 거니. 아무래도 역전재판 오마주를 많이 넣은 거 보면은 부금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나요. 크리처에게 보이지 않는 장소. 그쵸?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우기는 건데. 현장 근처에 있어야 했다. 캐비넷 아닐까? 아니네. 아, 그러면은, 아, 1 휴게실 쪽에 가면은, 여긴 없네? 그러면은 지도에서 찍어야 되나? 아, 배수구 이건가? 최근 뚜껑이 열림, 베개 목소리. 그러네. 배수관 수사를 금지시킨다고? 아니, 씨.
아, 일단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저장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아, 자야죠, 이제. 아침에 또 자전거 몰고 언덕을 열심히 넘어가야 돼요. 아,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이것도 완전히 정리하고 갈 텐데, 출근을 해야 되는지라. 그럼 갑니다. 바이오.